대도님 살면서 이성한테 고백 많이 받았 몇 번 받았나요? 어? 어? 나 난 많이 받았지. 맞나? 아, 아씨 물 튀었네. 씨. 아니야, 되게 많이 받았어. 딱 보세요. 벌써 고백 많이 받게 생겼잖아요. 부평역 사거리. 어? 옛날에 구월동 뭐 신세계백화점 앞에 거기 어? 거기 그냥 딱 지금은 신세계백화점 없어졌을 건데 아마 거기 딱 응? 지나갈 때마다 난리였지. 아주 그냥 뭐 아주 그냥 어디 뭐 지나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눈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네. 어깨 피고 살아요. 그럴 수도 있지. 야, 나 진짜 장난 아니고 진짜 딱 이제 어? 그거 어? 레게머리하고 소개팅 하신 건 아니죠? 아, 소개팅 한번 해봤어 나도. 2대2로 해봤어. 회사 다닐 때 그 우리 회사에서 다른 분이 어디 해줬어. 그래서 나 나갔는데 되게 어여쁘신 분이 나왔었는데 그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찼어. 그냥 밥만 먹었어. 밥만. 안 했어 일부러. 내가 그때 마음에 아니야 그때 내가 핑클 이효리를 내가 마음에 두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찼지. 소녀시대는요? 아, 핑클시대 때 소녀시대가 어딨어요? 그때 소녀시대 없었을 텐데. 대도님 핑클파였군요. 핑클파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효리씨가 괜찮더라. 뭐 성격 맘에 드네. 딱 이 정도였지. 너무 그렇게 마음을 다 주진 않았어. 저 그렇게 가벼운 남자는 아닙니다. 마음을 이렇게 한 번에 다 주고 그러진 않아. 아, 이상순씨한테 사과하세요. 이상순씨 죄송합니다. 제가 또 본의 아니게 삼각관계를 형성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. 지금은 마음을 접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. 소녀시대 나온 이후로 마음을 접었으니까 그때 또 본의 아니게 삼각관계가 될 뻔했네요. 나와 당신과 효리씨 혼자만의 치열한 싸움이. 섹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. 저는 이효리씨의 그런 그 명랑한 스타일이라고 그래야 되나? 그런 성격이 좋았지. 성격 밝은 사람 좋아하는군요. 아, 성격 밝은 사람 좋아하죠. 아무래도 어두운 스타일보다는. 어두운 스타일은 이제 말할 때 힘들잖아 서로. 그냥 나 어저껜가 밥 먹으러 갔는데 옆 테이블에 소개팅 하더라? 야, 나도 봤어. 이게 테이블이 너무 가까운 거야. 난 안 듣고 싶었는데 저절로 들려. 이게 너무 가까우니까 테이블이 딱 붙어 있거든. 근데 남자분이 이제 계속 뭐라도 말을 하려고 계속 뭘 던지려고 하는데 그게 내가 들어도 별로 그렇게 꼭 재밌는 얘기는 아니야. 뭐 그냥 회사 일 얘기를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. 그리고 막 갑자기 뭐 골프 좋아하세요?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여자분이 아, 네, 뭐 대충 뭐 약간 이런 포즈가 나왔어. 어, 이 포즈가 나왔으면 끝난 거잖아. 이 포즈 지루하단 뜻 아니야. 눈길이 딴 데로 가면서 이거는 이제 아, 끝난 거야. 여자분께서 굉장히 지루해한다 이런 뜻인데. 아, 그거 보면서 내 옆에서 좀 코치를 해주고 싶었는데. 아, 거기서 MC를 한번 해보시지. 약간 아니 흉보는 게 아니라 아, 그냥 남자분이 좀 이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랬었지. 아, 애시당초 식당을 잘못 골랐어요 그 남자분이. 왜냐면 그 식당이 뭐냐면 맛집이야. 맛집은 맛집인데 약간 그냥 자기 스타일로 고른 거야. 남자들 좋아하는 맛집. 근데 거기가 되게 투박하거든요. 오래돼가지고 좀 약간 좀 낡고 그랬어. 그런데 가면 안 되지. 약간 인테리어가 약간 좀 세련되고 특이하고 이런 데 가야지. 그래야지 그런 걸로 할 얘기가 생기거든요. 이렇게 어, 여기 인테리어 특이하죠? 막 어, 이게 좀 그래야 되는데. 감자탕이었나? 아니야 중국집인데 중국분들이 하시는 중국집이야. 그래서 막 주방에서는 막 싱싱짱짱짱 민싱화라와 막 이러면서 막 중국분들끼리 이제 대화하시면서 음식 나오고 어, 마오쩌둥 사진 막 걸려있고 막 마오쩌둥 사진 막 걸려있어서 거기서 소개팅을 하는 건 좀 약간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가 맛집은 맞아요. 그분이 되게 잘 준비하신 건 맞는데 그 약간 그 느낌을 잘 모르는 거지 그분이. 모쏠아니신가요? 소개팅할 때 좋은 장소? 아, 기가 막힌 건 아는데 또 개쩔어. 뭐지?